안녕하세요. 건축가 김종서입니다. 지난번 제집 디자인에 이어서 오늘은 공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 퍼밋을 신청할 때 철거 퍼밋을 먼저 받습니다. 집으로 연결된 전기를 밖으로 빼서 공사용으로 준비를 하고 가스를 차단하고 철거를 시작합니다. 철거 계획입니다. 타임랩스로 찍은 철거 영상입니다. 이랬던 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비싼 돈 주고 집을 사서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확장될 부분에 기초를 위해 땅을 팝니다. 푸팅 만들 준비를 하고 타운에 신청해 인스펙션을 한번 받아야 합니다. 인스펙션에 통과하면 콘크리트 차를 불러 푸팅을 만듭니다. 기초 벽을 만들 재료를 가져와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도 되고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고용한 업자는 시멘트 블록으로 만듭니다. 기초 벽을 다 만들면 또 검사를 받습니다. 이제 바닥 슬라브를 만듭니다. 필요한 앵커들은 미리 넣어두어야 합니다. 기초 공사가 끝났습니다. 목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보통 목재를 구입할 때 제너럴 컨트랙터나 프레이머가 필요한 목재를 계산해 5% 이상 여유분을 구입하는 게 보통입니다. 저는 제너럴 컨트랙터를 쓰지 않고 제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재의 양도 제가 계산해 구입해야 했습니다. 버짓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정확한 목재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 프레임 모델을 3D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이즈의 목재가 몇개 필요한지 아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힘을 많이 받는 곳엔 엔지니어드 우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입니다. 하판도 모델링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정확한 양의 목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을 짓고 난뒤 남은 목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이머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때 만든 3D는 여러 각도로 출력해서 프레이머한테도 줬는데 프레이밍 할때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프레이머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기초 위에 놓이는 목재를 머드실이라고 하는데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합니다. 먼저 심어 놓은 앵커에 놓이는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차고 쪽부터 프레이밍을 시작합니다. 거실 쪽으로 약간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차고 위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더입니다. 엔지니어드 우드를 사용하는데 무거워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 아래쪽 빔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색이 녹색인 목재는 방부 처리된 목재인데 테라스가 있는 쪽입니다. 차고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입구가 크니 흔들리지 않도록 임시로 브레이싱을 해놓았습니다. 2층 바닥판을 까는 모습입니다. 드론으로 본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공사 현장이 보이고 위쪽으로 호수가 보입니다. 2층 바닥판을 깐뒤 2층 월플레이트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레이아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층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쪽 벽을 세운 뒤 부엌 쪽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실 위 로프트를 받칠 빔을 자르는 모습입니다. 자른 빔을 올렸습니다. 거실 쪽은 높이가 있습니다. 로프트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본 모습입니다. 방의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에틱 플레이트를 깔고 있습니다. 지붕 래프터 템플릿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제 경우 래프터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만 자르면 됩니다. 렌트한 장비가 새벽 일찍 도착했습니다. 텔레 핸들러라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이용해 무거운 빔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지붕 래프터를 걸고 지붕 하판을 깝니다.
벽에도 하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판이 깔리면 루퍼들이 와서 아이스 쉴드를 깝니다. 저것만 깔아도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붕에 스칼라이트 2개도 설치했습니다. 지붕 위에 길게 난 구멍은 에어벤트입니다. 벽에 빌딩 랩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습기는 내보내고 물을 막아주는 고어텍스 같은 역할입니다.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필요한 곳엔 철물을 사용합니다. 안에도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엔 하판을 사용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창문 프레임이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저때 포크리프트가 없어서 내리는데 고생했습니다. 창문 유리가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창문을 인스톨하기 전에 방수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 높은 창 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창틀을 설치하고 유리를 끼우고 창틀과 프레임 사이를 베커로드로 막아줍니다. 베커로드 바깥쪽은 윈도우 실리콘으로 막아주고 안쪽은 우레탄 폼으로 막아줍니다. 프레임이 완성되고 창문이 끼워지고 방수 레이어가 입혀졌습니다. 프레임이 완성되면 안쪽에선 전기, 플러밍, 히팅, 쿨링, 단열을 시작하고 밖에선 지붕과 외벽, 사이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기에 코디네이션이 중요합니다. 에어컨 파이프를 돌리고 덕트를 준비합니다. 에틱에 에어컨 유닛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천정에 매답니다. 유닛을 올리고 덕트를 설치하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디퓨저를 설치합니다. 집 공사 중에 인재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친구가 저렇게 사다리에 앉아 작업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업자를 고용할 땐 보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에어컨 컨덴서 놓을 자리를 준비하고 설치합니다. 전기 공사도 시작합니다. 아울렛 박스와 스위치 박스를 설치하고 선을 돌리고 전기 패널에 선을 연결합니다. 벽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내부 전기 공사가 끝나면 또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플러밍 작업도 합니다. 드레인과 에어벤트 파이프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들이 지나갈 벽의 프레임은 두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얇은 2x4 프레임에 큰 구멍을 뚫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벽걸이형 변기 시스템입니다. 미리 사이즈에 맞춰 프레임을 해뒀습니다. 벽걸이 변기, 샤워 시스템, 벤트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온수 파이프입니다. 저게 1000피트 정도 됩니다. 집 전체를 바닥 히팅으로 했는데 총 4000피트 정도 사용했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집 전체에 돌리는 일은 친한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했습니다. 파이프를 어떻게 돌릴지 생각하는 스케치입니다. 바닥엔 메탈 메쉬를 콘크리트에 붙이고 거기에 케이블 타이로 파이프를 묶은 뒤 바닥 콘크리트를 칩니다. 배관 파이프를 용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대에 연결하는 배관 부품을 직접 구하러 가봤는데 파이프 연결 방식과 사이즈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부품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와 히터, 펌프들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배관이 예술이죠? 매니폴드입니다. 아까 복잡했던 벽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생각 없이 못을 박으면 큰일 납니다. 욕조를 가져다 놓고 타일을 붙이고 필요한 구멍을 뚫습니다. 안방 화장실 모습입니다. 변기와 샤워 시스템, 왼쪽엔 수도와 배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 음식물 분쇄기, 식기 세척기 배관을 연결합니다. 집 밖에는 수도와 가스관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제 경우 가스와 수도를 새로 연결했습니다. 기존의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 사이즈가 화장실 4개를 쓰기엔 작았고 가스 파이프의 위치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공사할 때는 경찰이 지켜주는데 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땅을 파는 것은 이 그림에서 아래쪽 6번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지하실에 있던 가스 미터를 밖으로 뺍니다. 플러밍 작업이 끝나면 또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지붕에 단열재를 넣기 전에 공기가 지나갈 공간을 확보합니다. 제가 원하는 단열 성능을 확보하기엔 래프터 사이즈가 부족해 지붕 두께를 더 키웠습니다. 주문한 단열재가 도착하고 제가 직접 사오기도 합니다. 창문 위쪽에는 리지드 인슐레이션을 넣어줍니다. 지붕 단열재를 넣는 모습입니다. R30짜리를 두 겹으로 겹쳐 R60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유리섬유 단열재를 많이 쓰는데 저는 락골이라는 화산재로 만든 단열재를 씁니다. 단열 성능, 차음 성능이 좋고 불에 타지 않고 습기에 강합니다. 지하 단열을 하는 모습입니다. 겨울에 단열 작업을 하니 집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열재 설치가 끝나면 벽을 덮기 전에 인스펙션을 받습니다. 주문한 드라이월이 도착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합니다. 이건 제가 차고 천정에 설치할 때 쓰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전용 리프터를 팔지만 돈을 아끼려고 직접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저게 없으면 천정에 보드를 붙일 때 적어도 두 명이 필요합니다.
지하실 단열이 끝나고 벽 세울 준비를 합니다. 지하실 드라이월도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드라이월 주문할 때 타이트하게 했더니 좀 모자라 더 사왔습니다. 컴파운드도 사오고 시멘트 비빌 장비도 렌트합니다. 드라이월이 설치되면 틈을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그 위에 컴파운드를 두 번이나 세 번 바르고 마르면 평평하게 샌딩을 합니다. 이때는 집안이 하얀 가루지옥이 됩니다. 페인트 전에 프라이머를 칠합니다. 제 아이들도 도와줍니다. 프라이머까지 칠한 상태입니다. 화장실처럼 타일을 붙일 곳엔 시멘트 보드를 깔아줍니다. 샤워 타일을 붙일 곳입니다. 현관 바닥입니다. 온수파이프를 덮기 위해 바닥 시멘트를 치고 타일을 깝니다. 샤워실 타일도 붙입니다. 주문한 키친 캐비넷이 왔습니다. 왼쪽 천정 위로 계단이 있어 그곳에 붙일 캐비넷을 잘라 수정해 설치합니다. 캐비넷은 심플하게 퀘이커 스타일로 했습니다. 화장실에 유리를 설치하고 샤워기를 설치합니다. 카운터탑이 왔습니다. 돌을 다루는 분들은 한 덩치들 하십니다. 수도를 연결한 구멍을 뚫고 욕조에 덮을 돌의 사이즈를 조정하여 덮어줍니다. 앞에서 바닥에 구멍을 뚫은 곳은 욕조용 수도가 연결되었습니다. 배송비를 아끼려 마루는 직접 수령했습니다. 아는 집 삼형제입니다. 바닥 가는 거 알려준다고 불러서 노동력 착취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몰딩을 대고 제 아이는 코킹을 합니다. 전기팀은 조명을 달고 있습니다. 실링 팬이 왔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쓸 제품이라 좋은 걸 샀습니다. 이쁘죠? 계단 마감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마감 목재를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크류를 받고 나무봉을 그 위에 박은 뒤 잘라주면 스크류 네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막내가 샌딩을 합니다. 아빠 잘못 만나 고생하네요. 마감은 쉘락으로 했습니다. 철공서에 주문해 계단 난간을 만듭니다. 중국 사람들인데 영어를 전혀 못해 소통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테라스에 쓸 난간입니다. 난간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 인스펙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대서 간격을 4인치 미만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창문 아래 나무도 제가 만들어 붙였습니다. 주방 카운터 벽에 붙일 타일을 자릅니다. 이것도 직접 합니다. 보통 작은 타일을 많이 쓰는데 저는 큰 타일을 붙입니다. 주문한 키친 후드도 왔습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갑니다. 프레이밍이 끝나면 밖에는 지붕 공사를 합니다. 먼저 지붕에 에어벤트를 만듭니다. 지붕제가 도착했습니다. 설치 전에 눈이와 마음을 졸였습니다. 물론 하네스는 하고 있습니다. 지붕 모양이 단순해 설치는 금방 합니다. 창 주변에 붙일 트림을 사옵니다. 사이딩을 붙이기 전에 창문 트림을 먼저 붙여야 합니다. 사이딩이 배달 오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모자라는 사이딩은 더 구입해 옵니다. 저는 테라스 아래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덱을 붙이고 난간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외장재로 붙일 삼나무가 왔습니다. 원래 스톤 타일을 붙일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 나무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의 일은 제가 직접 합니다. 거저가 왔습니다. 젓가락처럼 뽑아냅니다. 드레인 구멍을 뚫고 지붕에 설치합니다. 나중에 거더에 나뭇잎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크린도 설치했습니다. 거더 설치 후엔 물을 뿌려 구배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가라지 도어가 와서 설치합니다. 이제 집 모양이 점점 잡힙니다. 뒷마당에 땅을 파고 흙이 들어오지 않게 천을 덮습니다. 커다란 빗물 저장 탱크 3개를 묻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은 저 탱크들에 보내지고 천천히 땅으로 스미게 됩니다. 입구 조명을 위한 전기선을 묻기 위해 땅을 파고 수도관과 가스관을 묻기 위해 땅을 팝니다. 차들이 돌아 나갈 수 있게 도로 입구를 열어주고 흙을 가져와 아스팔트를 깔 준비를 합니다. 화단 경계를 만들고 집 입구에 돌을 깝니다. 보도블록을 깔고 싶지만 아스팔트가 쌉니다. 흙을 다지고 구배를 확인하고 아스팔트를 깔면 사이트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조경도 해야 하지만 돈이 모자라 제가 직접 천천히 하기로 합니다. 전기를 집으로 연결할 준비를 하고 검사를 받으면 전기회사에서 집으로 연결해줍니다. 공사 과정에 여러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천정 페인트까지 칠했는데 물이 새 다시 뜯었습니다. 찾아보니 파이프를 연결할 때 꽉 조여주는 클램프가 있는데 그걸 조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시험 가동을 하려니 미리 넣어둔 가스가 다 새어 있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가스를 주입하면 벽에서 새는 소리가 나서 구멍을 뚫었는데 위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쪽을 열어보니 더 위쪽입니다. 결국 벽을 네 군데 뜯고 나서 새는 곳을 찾았습니다. 사이딩 하는 팀이 못을 너무 긴 걸 사용한 게 문제였습니다. 긴 못이 에어컨 파이프를 관통했습니다. 덕분에 에어컨 파이프 고치는 작업도 하고 페인트까지 했던 벽 네 군데를 다시 막고 컴파운드하고 샌딩하고 프라이머 칠하고 다시 페인트를 했습니다. 네일 하나를 잘못 써 시간과 돈을 낭비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많은 퍼밋과 인스펙션이 필요합니다. 데모 퍼밋, 공사 퍼밋, 공사 과정에 받는 수많은 인스펙션들. 저 같은 경우 파이널에 15가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고치기 전에는 TCO, 임시거주 퍼밋을 주고 지적사항을 다 시정하면 CO, 거주해도 된다는 퍼밋을 줍니다. 법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엔 완성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